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승관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85명 증가한 총 12,744명입니다.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277명, 해외 유입 관련은 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0명으로 28.0%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4.5%인 70명입니다. 금일은 도내 코요트 격리 중인 요양시설 등 주요 위기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23일 22시 기준으로 도내의 코요트 격리 시설은 총 6개소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은 381명으로 이중 양성 코로나 검사 양성자는 253명, 음성자는 128명입니다. 양성자 중에서 사망자는 24명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이 81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이 44명,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104명이라고 합니다. 이중 중수본과 경기도가 긴급 의료 인력을 투입한 시설은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고양시의 미소 아침 요양병원, 안산시의 라이트 요양병원 등 3개소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효플러스 요양병원은 지난 10일 코호트 격리가 된 이후 23일 22시 기준 150명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었으며 확진자는 133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진자들 중 사망자는 현재 21명, 병원으로 이송돼서 진료받고 있는 분은 33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직원 등은 16명, 그리고 63명의 입소자와 직원들이 아직 대기 중입니다. 시설 내 파견 인력은 1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민간 의료 인력을 모집하는 동안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소방본부 협조를 통하여 소방공무원 20명을 고양 미소 아침 요양병원과 안산 라이트 요양병원에 각각 10명씩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고양 미소 아침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14일 코호트 격리가 된 이후 23일 22시 기준 119명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었으며 그중 코로나 양성 확진자는 47명입니다. 확진자들 중 사망자가 안타깝게 3명 있었고 병원 이송 진료 중인 분이 8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7명이고 29명은 아직 미소 아침 요양병원에서 대기 중입니다. 시설 내도 파견 인력은 10명입니다. 안산시 라이트 요양병원은 지난 5일 코호트 격리가 된 이후 역시 23일 22시 기준 16명이 코호트 격리 조치 중입니다. 확진자는 이중 8명입니다. 확진자들 중 사망자는 아직 없으며 8명이 아직 대기 중입니다. 시설 내 파견된 인력은 10분입니다. 중수본, 경기도, 경기소방본부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병원 이송 등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및 홈케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12월 24일 0시 기준 일반 중증 환자를 모두 포함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799개입니다. 12월 1일과 대비했을 때 103개, 14.5% 증가한 숫자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병상 가동률은 86.9%로 694병상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59개 병상으로 그중 58개를 사용 중이며 가동률은 98.3%입니다. 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에 확보된 침상은 총 3,066개입니다. 12월 1일 대비 2,295개, 퍼센트로는 100분의 1로는 74.9%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의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7개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23일 18시 기준으로 1,604명이 입소해 있고 63.0%의 가동률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137명입니다. 12월 23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254명의 증가한 연인원 6,446명입니다. 이중 병원을 후송 조치한 인원은 총 423명으로 전일 대비 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더불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긴급한 공간에서 경기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민간 의료 인력을 모집 중입니다.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기존의 파견 공간들보다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갖고 있는 공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안전하게 이송될 때까지 보살피기 위한 그런 좀더 노련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들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근무에 지원하여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의료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 보상도 약속드립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케어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환자의 존엄성이 존중될 때 생명에 대한 존중도 이뤄집니다. 경기도와 함께 도민을 위하여 일할 의료인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 0311-120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에 있는 구시아병원 건물에 금주 내로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일반 생활치료센터의 중간 역할을 하는 만큼 특별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병상 배정을 하는 팀과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등과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을 통해 구별되는 증상 정도에 따라 일반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특별생활치료센터 입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중증 도로가 심해져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될 텐데 의료기관과 병상 배정팀과의 유기적 소통도 필요합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 홈케어 시스템의 가정관리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수도권 공동 대응 상황실 병상 배정팀 간에 원활한 네트워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건물 창문마다 이동형 음압기가 설치되어 외부로 나가는 공기는 철저하게 정화되고 입소자의 이송, 입소, 퇴소 절차 등에서의 동선 배치도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하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외부로 감염성 병원증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역사회와 간담회도 가졌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신관 건물을 피해서 본관 병원 건물만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장치를 더 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언제나 확진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상 배정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거두어주시고 응원의 눈길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역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개인 방역 수칙과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식당 등에서 연말 모임을 가질 수 없자 파티룸이나 펜션 예약 통해서 연말 모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불특정 대중과 개인들의 모임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나 행정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인원만 피한다면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의 코로나19는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 그리고 관계들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믿음을 쫓기보다 전문가의 소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을 신뢰하고 따라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연말을 준비하고 즐길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 사회에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병원체가 만들어낸 어떤 모순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을 없애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런 우리들의 인식 변화가 어떤 지침이나 행정명령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고 더 확실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기억될 2020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은 새해가 다가온다는 기쁨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곤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 의료진, 수많은 경제 주체들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연민과 응원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보내주십시오. 성탄을 맞아 공동체를 위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